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방송을 트시면 저를 TV를 통해서도 볼수 있고, 저희가 이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심화된 내용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방송, 이상로 텐텐베어 방송에서도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2차전지를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 내용이 또 전고체 관련이었고요. 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얼굴입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워낙 이제 뭐랄까 이제 이목구비가 또렷한 형태죠. 또렷한 과상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복을 입고 있는데도 딱 티가 납니다. 그죠? 요건 이제 올해 사진은 언제 사진이냐면 2023년도에 수원 사업장에 전고체 배터리 연구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단지를 찾아가지고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이 이제 삼성 전기에서 초소형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양산은 2026년도에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ETRI라고 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16년도 1월 6일입니다. 이때도 리튬 2차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 전고체를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꾸준하게 이제 연구 개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은 멀었다. 쉽게 이제 달성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전고체 관련된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책과제로도 이런 전고체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온, KPEX, 이수화 이런 기업들이 2021년도부터도 계속 연구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에 대한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삼성전기에서 발표했던 초소형이지만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 이 부분은 시장의 일부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꿈의 배터리가 왜 가야 되는 길이냐? 자, 최근에 보면 화재 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화재 건이 많은데 이 화재 건의 대부분은 전해질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특징인데, 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왼쪽에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액체 전해질. 전해질이라는 것은 우선 전류가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라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액체화 되어 있으면 전해액, 고체화 되어 있으면 전고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액체 전해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액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밀도 자체가 조금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고 대신에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양극, 두 번째가 음극, 세 번째가 분리막, 네 번째가 전해질. 자, 전류를 통하게 할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액체화되었을 때는 크기가 커요. 근데 그게 이제 고체화가 되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크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고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흐르지 않더라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 대신에 사고에 대한 위험도는 낮게 잡혀있죠. 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전고체화가 되면서, 바뀌는 부분, 장점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셀 상태에서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작은 단위, 완성형 배터리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셀 상태에서 고전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전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용량화가 돼요. 용량이 증가하면 주행 거리가 늘어나죠. 그죠?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 용량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보면 냉각 시스템이 불필요해진다. 우리가 이 지금 화재 건들이 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발열을 통해 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런 냉각 시스템 자체가 불필요해진다라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거 팩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배터리가 차량 밑에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깔리거나, 또는 차량 앞주둥이에 또는 이제 뒷주둥이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크기가 훨씬 더 줄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크기라고 감안해서 보면 여기에는 전고체로 바뀌었을 때는 3개, 4개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량도 늘어나는 거고, 주행거리도 늘어나는 거고, 대신 부피는 감소하는 거다. 그만큼 전고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전고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삼성 전기가 초소형, 웨어러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갤럭시 링이라든지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작은 배터리를 전고체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열광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은 자그마한 것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금리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신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런 전액과 전고체에 대한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이 당연히 전고체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것이 이 전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전해액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위험도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리고 수명이나 용량, 거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양산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 양산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2025년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5차가 7차로 바뀌면서 2027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제너럴 모터스, 뭐 폭스바겐, 현대차, BMW, 도요타, 뭐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빠르다 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퀀텀 스케이프 여기하고, 또한 군데가 이제 도요타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빠른 기술력을 현재까지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군데가 보면 202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이런 전고체에 대한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도요타입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술 특허를 전 세계 탑 15개 기업이 42%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요타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삼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LG전자가 요 정도 4.9에서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파나소닉, 보쉬 뭐 이런 쪽이 또 기술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대표님,
이런 전고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기대감이 하나의 또 꿈이 되고 그런 꿈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주가에 대한 상승을 나타나는 거니까 무작정 이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보거든요. 특히 이제 현재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한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3년도 2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것도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수원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앞으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가 이 전기차 화재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사회적 이슈로 최근에는 떠오른 만큼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전고체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슈도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이 전해질입니다. 이 전해질, 현재는 이제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을 전고체화를 시킬 수 있는 소재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전해질 관련주가 대부분 다 전고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편입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시장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JLMNS라는 기업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JLMNS, 그리고 이제 윤성 FNC, 그 TSI, 이렇게 세 종목은, 우리가 공정 장비,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장비 안에서도 전극 공정,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공정 안에 믹싱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믹싱 장비라는 거는 양극과 음극과 분리막 전해질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믹싱시킨다 하죠. 믹싱시켜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내는 장비를 믹싱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세 군데 중에서도 우리가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JLMN에서 좀 붙으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시면 어때요? 현재 바닥에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더 강했던 구간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 믹싱 장비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낮은 기업은 사실 이 JLMNS입니다. 그리고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이제 윤성 FNC라는 기업인데, 자, 윤성 FNC라는 기업도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역에 현재 머물러 있는데요. 이 윤성 FNC에 대한 주 거래처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믹싱 장비라는 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또 낙폭과대다 보니까 그 낙폭과대에서 좀 뭐랄까요, 좀 이슈를 갖다 붙였던 흔적도 일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SI. 자, TSI는 이제 지배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이제 TSI하고 JLMNS하고 두 군데에서 소송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심은 TSI가 이겼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심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심과에 대한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또 우야무야 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TSI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진다면 믹싱 장비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 과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편입이 됐던 기업이 이제 CIS라는 기업.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LFP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재료를 끼워 맞추기 시기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요 CIS 정도, 그 PNT, 그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는 공정장비 안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원준이라는 기업도 전고세 배터리 관련주로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는데, 물론 원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가 추이를 보시면 어때요? 현재 상당한 낙폭 과도였기 때문에 바닥에서 강하게 제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재료를 붙이기 위한 일부 움직임도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보면 이제 황화물계 2차전지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종류가 네 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네 가지가 나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황화물계 배터리. 두 번째는 이제 산화물계 배터리. 이두 가지는 이제 무기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또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드라이 폴리머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젤 폴리머. 이건 이제 유기 고체 전해질입니다. 근데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도 2022년도에 시생산에 대한 얘기 넣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조금 둔화된 양상들이 좀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수급도 좀 그만큼 붙여줘야 되고 재료도 조금 더 강하게 붙여줘야지만 시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수학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더 짚어본다면,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이제 동화기업이 이제 전해질 관련지죠. 그래서 이 동화기업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해질을 전고체화 시키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농화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한농화성은 앞서 봤던 기업들과는 조금 움직임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낙폭이 큰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을 좀 붙이는데 재료가 붙는 양상이었다면 한농화성은 그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갖다 붙이는 형국이거든요. 실제로도 언론에 대한 노출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준이라든지 동화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I, 뭐 LG엔솔 이런 전통적인 이슈가 나왔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언론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급등 나가 나오더라도 이런 한농화성 같은 기업들이 세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어느 정도는 조금 만들어 놨던 것은 국내 뭔가에 대한 이제 시세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밑거름, 작업들이 이루어진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넣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소재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을 때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또는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계속적인 뭔가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좀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포스코 그룹도 빼놓고 보면 안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은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리튬 메탈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사업 부분을 나눠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런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크게 광범위하게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업들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기업들도 결국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을 강하게 붙였는데 뭔가 딱히 이슈가 있어서 올렸다기 보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현재 2차전지 분야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폭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을 좀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더 이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종목은 반드시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오늘 바닥에서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캔들로서는 음봉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봉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다면 시가가 여기에 출발해서 고점 한 맞고 빠졌다가 저점을 이렇게 잡아서 종가상으로 뒤로 올려내는 이런 움직임으로 마감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로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은 드러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지지를 밟고 추세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이 앞으로는 연출될 수 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도 함께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같이 볼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